고2 중간고사 3번 14번 F랑 G랑 역함수 관계죠? 근데 역함수끼리 뭐해? 만나. 역함수와의 교점 관련된 문제잖아. 맞지? 역함수랑 교점 얘기 나오면은 함수가 뭔지 먼저 구분지어. 맞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근데 대놓고 뭐한다? 증가한다. 이유는? 그래.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그쵸? 나 Y는? 2의 x-k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죠. 증가함수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항상 어디? y는 x 위에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상황이 이거라고 그냥 잘 봐. x축 y는 x 있을 때 교점이 그냥 y는 x 위에 있어. 맞죠? 여기 0 원점 여기 교점 수선해발 내려서 이 직각삼각형 넓이가 얼마래? 4.5 그러니까 얼마? 2분의 9 그 말은 여기 길이 얼마? 3, 4하고 그냥 끝내는 거 맞지? 즉 여기가 몇 콤마 몇이다? 3,3이다 대입? 그래서 K 구하면 돼. 맞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그냥 바로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했다. 그치? 그 다음 17번 17번은요, 쌤은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면 절대값 로그 3의 18분의 m 있죠? 얘는 이거 넘겼어, 상수를. 그럼 마이너스 로그 3의 뭐야? 3분의 n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쵸? 그럼 얘를 이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PTSD 오잖아. 그래서 뭐 했어?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으면 잘 봐. 지수의 진수의 지수의 마이너스 1 올라가지. 그럼 뭐 하는 얘기야, 얘를? 역수 취하라는 얘기지. 그럼 얘를 뭐라 쓰면 돼? n분의 3, 좋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절대값 풀어주면 끝나지. 절대값 풀면 여기에 뭐가 생겨, 이제? 마이너스인 부분이 생기지. 마이너스 로그 3의 n분의 3. 됐어? 그럼 같은 걸 한 번 더 해.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다시 역수 취했어. 최대한 보기 좋으라고. 됐죠? 여기 n분의 3, 3분의 n 디테일 잘 봐주시고 밑이 1보다 크니까 함수값의 전체 대소관계는 진수의 대소관계 그대로 따라가지. 아, 뭔 얘기냐면 부등호 방향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해. 밑이 1보다 크니까 3분의 n, 18분의 m, n분의 3 됐죠? 이 부등식은 연립 부등식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다 알 텐데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라고. 두 개 푸는 거잖아. 그럼 이거 첫 번째 부등식 이거 1번이라고 하시고요. 이거 2번이라고 하자고. 됐지? 그럼 1번 풀어주면 18에 3인 맞죠? 그럼 여기서 뭐 나와? 6에는 m 이하. 그쵸? 두 번째는 mn은 몇 이하? 54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이거 뭐 해주면 끝나? 이거 그냥 문제가 뭐하네? 이거 만족하는 순서상 mn에 그냥 개수 세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n이 될 수 있는 것들 따져주면 좋은데 n이 만약에 1이어봐 오케이? n이 1이어봐 n이 1이면 여러분들 m은 몇 이상? m은 6 이상이면서 1 넣으면 몇이야? 54 이하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얘에서 얘 빼 그 다음 1 더해줘야 되지. 그럼 얼마야? 49죠. n이 2일 때 맞지? n이 2면 m은 몇 이상? 12 이상 2면 27 빼면 15에다가 1 더해줘야 되잖아. 몇 개? 16개. n이 언제까지? 3일 때까지만 딱 되죠? 3 넣어주면 여기가 몇 이상? 18 이상이면서 누구 이하? 18 이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m은 뭐? 18 한 개 있는 거지? 한 개 66개 그쵸? 그냥 뭐
도대체 왜 풀어했다고 우리가. 모의 중간고사 4번. 모의 중간고사 4번은 이거 정답 줬나? 그치, 채점해야 하니? 그래. 모의 중간고사 4번에서 그 15번 같은 거 풀어주면서 지웅이 너가 나한테 질문했던 거 있잖아. 그거 설명해줄게. 그거 그 지웅은 그렇게 풀긴 했는데 아직 잘. 위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위치 관계가. 그게 그냥 특정한 y 값이 중요하잖아. 위치 관계가 중요해. 위치 관계. 여러분들 고2 중간고사 4번에서 질문인 사람 질문 다 해라. 윤성 몇 번이야 질문? 네. 네, 왜 그러세요? 어? 네? 물어본 건데. 15번. 아직 기다리네요. 기다릴래? 아, 뭘 기다려. 15번 풀어줄게. 또. 11번. 11번. 또. 몇 번? 김수령 2, 3번. 잘 들은 거 맞아요? 네. 또 질문인 사람. 정훈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도 네. 뭔가 질문이었구만. 네. 예은이 파란분 14번. 그래 예은아 질문하면 되지 있지. 9번 얘들아 지금 질문해. 너네들 서로 막 얘가 잘할 것 같아서 어 나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반 다 망해. 차라리 기본적인 것들도 질문해주고 해야 어? 다 같이 복습도 할 거 아니야. 8번 또 됐어? 진짜 됐어? 응 알았어. 8번 얘들아 8번에서 첫 번째 식 있지?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c는 2 로그 2의 b다. 여기서 얻어낸 거 뭐야? a, c는 뭐다? b제곱. 제곱. 이거 모의 중간고사 4번이야. 모의 중간 4의 8번 AC는 B제곱 맞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거 더하고 빼고 하잖아. 순서대로 그럼 잘 계산해주면 돼. 로그 2의 2. 선생님은 이거 그냥 이거 내 맘대로 한 거야. 숫자랑 문자 있지? 다 쪼갰어 이런 식으로. 알겠어? 다 쪼갰다고.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 뭐 더하기 뭐로 쪼개죠?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B 플러스 C.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봐봐. 여기서 로그 2에 2 이거 1로 계산 안 했어. 그냥 냅둬봐. 여기다 로그 2에 3 더할 거지. 걔 얘랑 더할 거야. 그럼 여기 곱하기 얼마? 3.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 다음 여기 문자 또 있지? 로그 2에 B 더하기 C 더했잖아.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가? b 더하기 c 더해지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빼기니까 맞지? 그럼 빼기 로그 2의 4 빼기 로그 2의 a 플러스 b 맞지? 뺀 거는 뭐하니까? 나누지? 그럼 걔는 4는 얘랑 더했고 즉 얘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누구랑? 얘랑 하면 되죠? 그냥 다 분배한 거야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 여기 누구? b 마이너스 c.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숫자끼리 따로 계산하고 문자끼리 따로 계산한 거야. 그럼 얘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6이랑 여기 있는 6 약분되면은 로그 2의 4분의 1이니까 얘 계산한 거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더하기 여기 야무지게 그냥 전개해주면 끝나. 맞죠? 로그 2의 여기가 ab 마이너스 ac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bc. 또 여기 ab 더하기 AC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C 있네. AC가 뭐니까? B제곱이니까 얘 어떻게 돼? 날아져? 날아져? 날아가? 얘도? 날아가? 그럼 분자 분모 어때? 똑같아. 그럼 1이야. 로그 2의 1은 얼마야? 0이야. 답은 얘야. 9번 아! 짧아서 얼마 안 떨어졌다. 아, 미안하다 김실. 김필이 너무 미안해. 진짜 떨어뜨리면 진짜 늘 하는 얘기는 진짜 얘가 죽은 것 같아서 진짜 마음이 아파. 난 진짜 더 마음이 자 얘들아 세타가 이러이러하대. 그때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 있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여러분들 동경은 직선이야, 반직선이야? 반직선이야? 그래서 이렇다는 거야. 이것과 어디가 색깔이 점점 사라져. 꺼낸 적이 없구나. 말이야. 그쵸? 이렇다고 지금 몇 세타 몇 세타? 3세타 7세타. 만약에 이게 실전이었다 그럼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냥 무지성 3세타. 그냥 무지성? 이런 단어 좋은 거 아니긴 한데 어쨌든 무지성 7세타. 됐죠? 그럼 여러분들 두 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원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하잖아. 얘 더해주면 좋아? 빼주면 좋아? 빼주면 좋잖아. 왜? 여기서 여기 빼면 뭐만 남아? 180도만 남지. 그럼 끝. 빼면 몇 세타? 4세타는 몇 도? 180도인데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뭐로 나타내니까? 일반각으로 나타내니까 그냥 2파이 곱하기 n 하면 끝! 이게 다라고. 대신 서술형에 적을 때는 잊지 말고 n은 뭐? 정수 적어주시고요. 자연수 아니에요. 정수예요. 여기서 뭐 해줘? 4로 나누어. 됐지? 끝. 그래서 문제가 뭐하래? 세타의 크기 구하래.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 찾아주면 되잖아. n이 0 넣으면 안 되죠? 1 넣으면 모자라지 아직. 4분의 3파이니까. 2 넣으면 나오지. 4분의 몇 파이? 5파이. 맞니? 근데 만약에 이거 서술형에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몇 세타야? 아, 3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지금 얘지. 그때 이 각도를 뭐라고 하자 그냥? 알파라고 하자. 그럼 3세타는 뭐야? 알파 더하기 얼마? 2파이 곱하기 뭐 m. 이게 7세타가 아니라고.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그럼 얘는 7세타라는 건 여러분들 이걸 그냥 뭐라고 두는 게 좋아 원래? 베타 맞죠? 그럼 베타 더하기 2파이 곱하기 n. n 말고 뭐 t로 할래 그냥. t 됐죠? t는 정수. 그래서 둘이 뭐 해라? 빼라고. 얘에서 얘 빼면 4파이 4세타지. 됐고요. 베타에서 알파 뺀 게 뭐야? 그게 여기에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요 2파이에 t-m인데 얘도 세상에 있는 모든 정수, 모든 정수 정수끼리 연산하면 어차피 뭐니까? 정수니까 그걸 그냥 하나로 n이라고 두는 거라고. 어?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절대 이렇게 정성 들이면 안 되고. 여기서 그냥 쓱 보면 그냥 4세타는 파이 플러스 2파이 플러스 곱하기 n이야. 그냥 보자마자 그냥 문제 읽으면 어? 그러네. 알겠니? 보통 그래, 보통. 자주 나오잖아, 또 이제. 하셔야 된다고. 어? 그리고 가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내가 한 번만 더 해줄게. 이 바보. 자, 30도만큼 벌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30도인가요? 아니죠? 한 바퀴 돌고 30도일 수도 있지. 즉 390도일 수도 있죠. 두 바퀴 돌고 30도일 수도 있지. 즉 750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뭐로 나타내자? 일반각으로 나타내자 해가지고 360도 곱하기 n 이랬었잖아.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이걸 지금 문제가 3세타라고 하고 있고 이 30도가 뭔지 몰라서 알파라고 바꾼 거고 호도범이니까 2파이로 바꾼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더 설명해줄까? 그냥 문자로 표현한 거라고. 알겠지? 잘 해. 다음. 그 다음에 몇 번이야? 11번. 11번도 여러분들 은근 빈출. 은근. 11번 딱 봐. 11번. 여러분들 처음 판매량 알아 몰라? 몰라. 그냥 A라고 둘래. 맞죠? 매년 몇 프로씩 증가? X% 증가. 얘들아, 퍼센트가 100분의 1 얘기하는 거지. 그럼 X%는 100분의 1 곱하기 X니까 100분의 얼마? X죠? 즉, 100분의 X% 증가했으니까 이거 맞지?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게 등비수열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갈 때마다 얘가 등비수열 이러면서 지수에 올라가지. 몇 년 뒤? 10년 뒤에 정확하게 얘의 몇 배? 두 배가 되길 원한다고. 그럼 A 날리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A 안 잡아와도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얘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로그가 필요하지. 로그 그쵸? 양쪽에 로그 씌워. 그럼 10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x. 방금 뭐 한 건지 알지? 원래 이 10 어디 있었다? 여기 있었는데 내려간 거야. 왜 하필 상용로그 썼냐면 문제나 조건으로 상용로그를 줬어. 만약에 저희 선생님들이 그냥 신나가지고 밑을 5짜리 줬다. 그럼 밑을 5짜리로 하시면 돼요. 근데 밑을 5짜리 줄 리가 없어. 그럼 언제나 계산하고 계시겠니? 상용 로그 표 보고서 그냥 옮겨 적으셨을 텐데 대부분. 어? 야 오늘 2학년 수학 선생님 1학년 때 수학 선생님들 그대로 따라 올라왔어? 전부 다? 아예 새로 바뀌었어? 네. 노래 중간고사 보면 언제야? 어디까지야? 화학사무소 그래프에서 활용 전. 활용 전까지? 아 그럼 예상한 것까지 했다? 기말은 뭐 나머지 전범이겠지 뭐. 중간 기말 30%씩이야? 혹시? 네, 30, 30에 30, 30에 수행 40? 네. 오케이 알고 있을게. 자 어쨌든 이게 얼마? 로그? 2. 그럼 끝! 로그 2 얼마래? 0.3! 그럼 얘는? 그럼 얘는 얼마야? 10배 나눠줘야 되니까 0.03이지. 0.03 딱 봐. 로그 뭐가 0.03이야? 로그 1.07이지. 얘가 1.07이라고. x 얼마야 그럼? 7.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이게 방법만 알면 그 뒤로 좀 쉬우니까. 다음 14, 15 불일장 14번. 하하, 14번 이거 탄젠트 정근선. 하 진짜. 아! 얘들아. 선생님 얘기 잘 들어. 14번. 예시 하나 들어줄게. 탄젠트, 뭐로 할까? 3x 이런 걸로 할까? 탄젠트 3x? 여러분들, 얘 정근선 어떻게 구하는지 잘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알려드릴게요, 지금. 탄젠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 탄젠트 몇 분의 파이가 정의가 안 돼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 물론 탄젠트 주기니까, 주기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다 정의 안 됐는데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90도. 2분의 파이 맞아? 자 그럼 여러분들 얘가 처음으로 2분의 파이 될 때가 언제야? x가 몇 분의 파이일 때? 6분의 파이일 때.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여기가 어디라고 처음이? 여기 0이면? 6분의 파이라고.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지. 그 다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탄젠트 3x니까 얘 주기 얼마? 3분의 파이지. 그럼 3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 다음 정근선은 어딘데? 3분의 파이 몇 번 더해? 두 번 더하면 되지. 얘 왼쪽에도 정근선 있지. 3분의 파이를 뭐 한 거? 한 번? 뺀 거. 두 번 뺀 부분에도 있겠지. 세 번 뺀 부분에도 있고. 그럼 얘 정근선 어떻게 구해? 얘가 처음에 뭐 될 때 찾아? 2분의 파이 될 때 찾아. 3x가 2분의 파이다. x는 뭐야 그럼? 6분의 파이 맞지? 이때 처음으로 생기고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그럼 x는 6분의 파이 더하기 주기마다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수학적으로 주기가 얼만데? 3분의 파이 곱하기 뭐? n은 뭐야? 자연수 정수. 정수! n이 0이면 뭐야? 얘 자기 자신. n이 1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n이 2면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한 칸. 이러고 있는 거잖아. 어? 맞아? 그럼 또 구해봐 이제. 14번 해봐. 탄젠트 누구 줬어? 탄젠트 a분의 파이 x 됐죠? 여러분들 처음으로 정근선 나올 때가 얘가 뭘 때? 얘가 90도일 때 탄젠트 90도가 없는 거잖아. 어? a분의 파이 x가 뭐일 때? 즉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일 때 나눠주고 a 올려버려. x 몇 분의 몇? 2분의 a일 때 처음으로 나왔지? 그 다음 더하기 뭐라고 얘기하라고? 주기마다 나와요 라고 쓰면 되지. 얘 주기 얼마야 지금? a분의 파이 분의 파이니까 주기 얼마? 주기 a죠. 그럼 더하기 뭐? an. n은 뭐?
정수. 오케이? 근데 얘가 뭐와 같길 원해? 로그함수의 정근선이길 원하지. 4. 됐어? 근데 A는 또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이길 원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때 여러분들 만약에 N이 1이어봐. 아, 내가 예를 들어볼게. N이 0이어봐. N이 0이면 2분의 A는 4. N이 1이면 2분의 몇 A는? 3A는 4. N이 2면 A는, 뭐야, 2분의 5A는 4. 점점 A가 줄어들까, 커질까? 줄어들고 있지. 그럼 만약에 N이 마이너스 1이어봐. 벌써 망했지. N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마이너스 2분의 A가 뭐가 돼서? 4가 돼서.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3A가 뭐가 돼서? 4가 돼서. 여기는 봐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A가 뭐 나와서? 음수 나와서.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될 수 있는 A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이때 아니야. 8. 그래, 이거 하나,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어? 15번. 이거 우리 올림포스에서 풀었었죠. 탄젠트 정근선 구하는 거 잘하라는 말이야, 얘들아. 잘해줘야 돼. 알겠지? 처음에 뭐 해라? 탄젠트 몇 도? 90도 되는 거 찾아. X에다 2분의 파이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님. 탄젠트 뒤에 있는 이 각도 부분이 90도가 되는 거 찾으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 주기마다 나온다고 수학적으로 잘 적어주면 돼. 주기 곱하기 N에는 정수. 맞지? 난 15번. 15번은 여러분들 내가 그 비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어. 잘 봐. 뭐냐면 예를 들어줄게. 너희들 그때 당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다 누구 그린 거냐면은 y는 코사인 x 그린 거야. 오케이? y는 코사인 x. y는 코사인 x는 여러분들 최대가 얼마죠? 1이죠. 최소는요? 마이너스 1이죠. 가운데 있지. 내가 말하는 가운데는 최대, 최소, 가운데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당연히 0이겠지. 오케이? 잘 봐. 그럼 여러분들 너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구할 줄 알아 몰라? 알아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구하려면 2분의 1부터 구했을 거라고. 어쨌건 간에 뭐 주기랑 대칭성 여차저차 이용하면 여기 3분의 몇 파이나? 2파이고요. 여기가 3분의 몇 파이다? 4파이지. 이걸 기억해. 알겠어? 내가 삼각함수는 뭐 평행이동을 하건 주기가 바뀌건 최대 최소가 바뀌어도 비율을 안 변한다 그랬잖아. 비율. 내가 말하는 비율이라는 건 전체 주기 대비 위치 관계가 같은 곳에 대한 비율 얘기하는 거야. 다시 전체 한 주기 대비 위치 관계가 똑같은 곳. 어? 위치 관계가 똑같은 곳? 뭔 얘기야?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보자.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그릴 거야. 알겠어? 우리 문제도 뭐가 그려져 있어? 코사인 그려져 있지. 똑같이 코사인 그릴 거야. 근데 쌤 그림이 이상한데요? 안 이상해. 여기를 내가 y는 뭐라고만 부르면 되니까. y는 2라고만 부르면 되지. 최대가 얼마였고? 6이었고 최소가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됐어? 내가 말하는 위치관계는 이 함수의 y는 2가 여기서 누구랑 똑같아? x축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럼 잘 봐. 2랑 마이너스 2 있지. 가운데에 누구 있어? 0 있지. 이게 하필이면 0하고 마이너스 1 가운데에 있는 누구와 마이너스 2분의 1은 똑같지. 이게 위치관계가 같다는 얘기야. 얘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지금 이 그래프에서 누구랑? y는 여기 위치관계가 똑같다고. 그럼 뭐가 같냐면 잘 봐.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4파이까지 길이가 얼마죠? 3분의 얼마야? 2파이지. 집중.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4파이까지 길이가 얼마? 3분의 2파이지. 얘들아 얘는 주기가 얼마지? 주기 얼마? 2파이지. 그럼 얘는요 주기의 몇 분의 몇이야? 이게 안 변한다고. 이게 안 변한다고. 이 비율이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봐봐. 이 문제는
사다리꼴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맞지? 이건 알아. 여기는 몇 주기짜리? 한 주기짜리. 방금 내가 얘기했지. Y는 0과 얘가 위치관계가 똑같지. 어떻게 똑같은 거 알았어? 가운데. 가운데. 그러니까 최소값. 그의 가운데잖아. 하필 여기가. 운이 좋은 거야. 우리 입장에선. 어? 그럼 여러분들 이 길이는요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인 거 알아? 그래 이걸 아는 거라고. 그치? 그럼 얘 높이가 여기 y는 0이지 여기 y는 6이지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불러봐 높이 얼마야? 6이죠 곱하기 윗변 밑변 더한 게 3분의 몇 주기? 3분의 4주기지 그쵸? 이게 문제가 얼마래? 사각형 넓이가? 4파이래 그럼 땅이네? 여기 6 날아가고 4 이렇게 날리면 되지 주기가 얼마래? 파이야 B는 2야 문제가 비교하라는 거 아니었어? 이게 위치관계가 같다는 얘기야 알겠어? 위치관계가 같은 곳에 대해서 이 비율 절대 안 변한다고 오케이? 적어도 돼 여러분들 적을 거 있으면 적어 쟤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수업한 지 1시간만 지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30분 지난 거죠 뭔가 많이 읽어놓은 거 같은데 윤팀 분수력 2번 x제곱 마이너스 9랑 2x 마이너스 1이랑 부등호 방향 어때? 바뀌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죠? 맞지? 그리고 답이 안 나오죠? 진수범위를 안 맞았잖아 진수범위를 진수범위 아가들아 그리고 여기 너네 분수력 2번도 마찬가지고 진수범위 안 따지면 또 틀리는 문제 또 있었을 텐데 이거 아 너네 5번 틀린 사람 있지 솔직히 반지름길이가 아니라 지름길이 줬는데 이때 당시에 내 학생들도 이거 많이 낚여서 틀려왔어 5번 그리고 뒤에 있던 그 뭐야 아 여긴 없네 다행히 그나마 논술형 2번 이런 거 아 실수 해봤자 그게 실력이 될 거야 실수하지 마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각각이 진수였던 거 알지?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진수범위 찾으면 X 누구보다 커? 3보다 크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처음부터 진수범위 많아주는 습관을 들이던지 맨 마지막에 죽어도 까먹지 말던지 둘 중 하나 해 근데 본인은 선생님은 마지막에 하는 편이야 나는 난 마지막에 해야 안 까먹겠더라고 아 왜냐면은 너네 그거 알지? 어떤 문제는 진수범위 안 찾아줘도 그냥 쓱싹 굴리잖아 어떤 문제는 진수범위 구해줘야 되고 그럼 문제 읽자마자 아 얘 진수범위 구해놓고 시작할까?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하면 돼 특히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진수범위 많이 막아놓으니까 응? 논수형 3번은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더한 거 얼마야? 2분의 루트 3 사인 코사인 곱한 거는 2분의 K 2분의 K 그때 K가 아래 빠진 거 누구? 한 줄 뭐? 그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이 1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해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제곱하고 이 사인 코사인 빼서 만들잖아 그럼 빨리 해 1은 됐나? 여기서 K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니까 끝! 감독님 잠시만 눌러줄 수 있나요? 네, 부재해 드릴 수 있는 잠시 시간을 갖겠습니다